텔레그램 N번방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2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종로경찰서에서는 취재진을 비롯해 시민단체에서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조주빈의 강력 처벌 외에도 이를 동조한 입장자 전원에 대한 수색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25일 국회에서도 긴급회의를 열고 수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도 공범으로 보고 신상 공개 등의 처벌에 대해 입을 모았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관계자 전원 처벌과 가입자 26만 명 전원 신상 공개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가능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체 규모에 대해선 26만 명이 전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연관고리만 찾으면 흔적만 남아있으면 전수조사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수사가 가능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감룡 경찰청장은 24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뿐만 아니라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의 소지 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청은 25일까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범죄와 관련해 126명을 검거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씨 등 19명을 구속했습니다. 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1억 3천만 원가량의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암호화폐 지갑에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과 암호화폐 등을 이용해 추적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입장료로 암호화폐를 지불한 가입자를 찾기 위해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습니다. 조 씨가 활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자지갑을 확보한 뒤 이곳으로 암호화폐를 보낸 이용자의 신원을 추적한다는 겁니다. 4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두 전자지갑을 만들 때 실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암호화폐 거래 내역 추적에 성공한다면 성착취물 이용자 확인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민청장은 이어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 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물론 텔레그램 박사방 가입자까지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